아니 사람들이 요즘 협회를 다 탈퇴하거나 가입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. 그래서 안 하잖아요. 탈퇴는 안 되고요. 탈퇴 자체라는 건 없어요.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한번 처음에 들어갈 때 가입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. 협회는 정회원으로 들어가냐 준회원으로 들어가느냐의 말이에요. 준회원이 협회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. 네. 지역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? 구로에서 어떤 상담이실까요? 그 용달 넘버 네. 구매 때문에 차는 있으신 거예요? 이제 4월 4일 날 예정이에요. 4월 4일이요? 네. 4월 4일이고 더 서류도 갖고 오신 거예요? 네, 챙겨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일부 필요한 것도 차가 몇 1톤이에요? 1.2톤 1.2톤 사업자 있으세요?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? 어떤 거든 아니 간이 사업자. 간이 사업자 어떤 분? 쇼핑몰 인터넷. 아, 이제 사람들이 요즘 협회를 다 탈퇴하거나 가입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. 그래서 안 하잖아요. 탈퇴는 안 되고요. 탈퇴 자체라는 건 없어요.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한번 처음에 들어갈 때 가입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. 협회는 정회원으로 들어가냐 준회원으로 들어가냐의 말이에요. 준회원이 협회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. 네. 요즘 다시 늘어났어요. 어떻게 해서 용달하는 사람들이? 용달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. 네,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. 항상 그 숫자에서 서로 사고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매년 항상 날이 따뜻해지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날이 또 추워지면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는 뭐 20년 넘게 항상 있어도 늘 일이다. 네. 근데 이거 나중에 그 4.45톤짜리 넘어가려면 이걸 네. 다시 팔고 해야 된다. 맞아요. 개인이 한 두 개를 못 갖고 있는 건. 일단 개인이 두 개를 못 갖고 있는 것도 맞고요. 그 다음에 이 넘버는 1.2톤까지밖에 장착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아주 큰 거 그러면 큰 넘버로 다시 옮겨 타셔야 되는 거고, 네, 두 개는 불가능합니다. 네. 그리고 내 한 명의로 넘버를 두 개 세 개 갖고 있으려고 하면은 일반 화물 허가권이라고 따로 있어요. 이걸 내가 소유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내 명 한 명이는 내 한 명이지만 두 개든 세 개든 붙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두 개 세 개 붙이려고 일반 화물 허가권 사는 거는 불필요한 행동이고요. 그거는 뭐 큰 회사들 있잖아요. 몇십 개씩 살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한테 필요한 거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용달 진짜 머리도 잘 돌아가시고 젊은 분들 뭐 이 빠릿빠릿하잖아요. 이거 괜찮은데 내가 차 한 대 더 사가지고 직원 하나 꾸려도 돈이 남겠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이 차를 뭐 10대, 20대씩 늘릴 수도 없잖아요. 그렇게 해봐야 뭐 한 대 늘리고 두 대 늘려요. 이런 데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뭐 내 와이프나 아니면 가족 명의로 하는 거예요. 명의 해놓고 기사 태우는 그러면 뭐 두 대든 세 대든 또 늘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완전 기업으로 바뀔 것 같다 그때 가서 일반 화물 허가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금액이 많이 비싸니까 그거는. 네. 근데 요즘 추세가 아니라 요즘 1.2톤을 증축해서 네. 많이 쓰던데. 네. 어때요 요즘 추세? 이 중턴한 거예요? 아니요 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걸로 했는데 일반으로 했는데. 그러니까 1.2톤 길게 뽑는 거는 뭐냐면은 팔레트 세 장 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용달로 팔레트 세 장짜리 들어가는 차 부르지는 않아요. 근데 뭐냐면은 내가 내려가는 길에 짐 하나 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. 합짐을 잡기 위해서 긴 걸로 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비추천입니다. 네. 물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라 뭐 가다가 하나 더 잡으면 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. 근데 잠깐입니다. 진짜 잠깐이에요. 그리고 나중에 지금 그런 차들이 신차로 뽑아가지고 2-3년 타면 차 많이 망가질 겁니다. 왜냐면은 일단은 엔진 미션 기반 자체가 그렇게 그 톤수의 용도에 맞게 나왔는데 강제로 증톤시키고
프레임 강제적으로 늘려버린 거잖아요. 잘라서 붙여서 용접해요. 아주 똑부러집니다. 그 미션, 제일 큰 게 이제 미션, 금방 나갑니다. 어쨌든 1점이 또 이제 요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룰링 되게 심하거든요. 그리고 얼라이면 안 잡혀요. 안 잡히는 차입니다. 나중에 좀 운행한다고 핸드 틀어지고 그래요. 근데 그건 원래 그래요. 화물차들이 다 그래요. 큰 차도 뭐 그렇고 작은 차도 그런데 1톤이 좀 그나마 나은 거고 1.2톤부터 하면 다 핸들 금방 틀어질 거예요. 그래서 차 잘못된 거 아닌가? 아니에요. 어차피 짐을 무겁게 싣고 다니고 차가 높다 보니까 얼라이먼트는 때려주고 넘어가잖아요. 예. 그리고 롤링도 심하고. 그래서 사람들이 뭐 쇼바랑 이거 다 바꾸던데 타이어랑. 바꾸죠. 타이어가 지금 바꿔야 될까요?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일단은 내가 겪어보고 바꾸세요. 예. 겪어보고 필요할 때 바꾸는 거예요. 왜냐면 선생님은 지금 순정 상태에서도 잘 타고 다니시면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필요가 없잖아요. 나중에 내가 하다가 안 되겠다. 나는 이거는 차가 너무 축 처지네. 내가 하는 일들이 좀 그런 스타일이네.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거지.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수백만 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는 저는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. 1톤하고 1.2톤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아무래도 일 뭐 개수나 뭐 단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차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짐을 실었을 때나 네. 이런 다르죠. 예. 네. 확실히 다르죠. 1.2톤이 뭐 어떻게 보면 200kg 차이인데 이 뭐 프레임 자체가 강성도 달라요. 예. 네. 그래서 쉽게 말해서 조금 무거운 거 뭐 1.2톤에도 뭐 2톤, 3톤 뭐 이렇게 실어요. 실긴 실거든요. 제가 1톤에다가 5톤까지 실어봐가지고. 그럼 플러스틴데. 그러니까 겨우 갔죠. 그것도 02년식으로. 아, 진짜 플러스틴데요? 되게 유명해요. 어쩔 수 없이 간 건데. 그리고 느낌이 다르나 해서. 참 느낌이 다르죠. 조금 1.2톤이 버티는 건 더 잘 버틴다는 느낌이 들 텐데 대신에 운전에 적응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. 네, 저도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1톤도 그렇고 1.2톤도 그렇고 뭐 5톤이나 그 대형차도 다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운전해보면 알겠는데 오히려 5톤 이런 것들이 더 안전해. 이 주행을 했을 때 안정감이 더 있어요. 1.2톤은 좀 가볍잖아요. 차가 가벼워서 조금 휘청휘청 거린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적응하면 똑같아요. 다른 차는 다 똑같은데. 일단 시작이 코를 어떻게 잡냐는데. 아이 그거 절대 걱정, 그건,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걱정하거든요? 막상 딱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. 아, 지역은 자신 있어요. 네. 납품을 다녀봤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.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약간 그치. 그런 게 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처음만 딱 첫 골 잡는 게 엄청 어려울 거예요. 아, 이거 갈까 말까 고민도 되고. 근데 딱 한 번만 잡잖아요? 딱 한 번 먹고 딱 한 번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, 술술술 다 풀릴 겁니다. 뭐 따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. 당연히 그 뭐 핸드폰은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. 바쁘신가 해가지고. 일단은 제가 아까 문자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. 네. 그 번호로 연락 한번 주세요. 예. 네. 그러면 상담할 때는 못 받는데 상담 끝나면 또 다시 부재 좀 보고 다시 전화드리거나 아니면 문자 남겨 놓으시면 답변 좀 해드립니다. 아, 그 문자로 계속 연락한 거 같아요. 연락하다가 물어본 건데. 네. 알겠습니다.